신나셨습니다. 앙금! 오늘은 의사가 알려주는 흡연, 합리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만 가면 의사들이 그런 말 해요. 술 먹지 마시고, 담배피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교수님들이 꼭 그럽니다. 야, 담배 핀 사람 있냐? 어? 예? 나가자, 한대 피고 오자. 이 뭐! 만약 교수님이랑 같이 피러 간다 이러면 이제 파견, 지연, 혈연보다 더 중요한 흡연이 돼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서 친해지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인데 어? 그리고 어느 사회에선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인데 어? 파견, 지연, 혈연이 없으면은 나는 흡연이라도 해가지고 인연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변명이 좀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 헛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약간 납득할 수 있어요. 어? 친구가 혹시 인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짝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비흡연자인 나는 이 사람을 걸러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 금닥터 담배 피는 변명 알려준다며? 왜 거짓말했어? 왜 거짓말했어? 제대로 알려줘. 제대로 알려줘! 담배는 100회 무익하다 하잖아요. 사실 틀렸어. 완전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이릭합니다. 어? 그러면 1억이나 안 좋은데? 하다가 뭐가 좋냐? 라고 하면은 궤양성 대장염에 담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니야 누가 당신한테 야! 담배 피지 마! 몸에 하나도 안 좋아! 어? 너 그거 평소 펴봤자 폐암 걸리지? 어? 뚜암 걸리지? 후두암 걸리지? 구강암 걸리지? 폐, 어?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지. 너 담배로 그렇게 폐 망가뜨리면 폐는 약도 없어 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니 말 틀린 이야기야. 담배가 100회 무익하지 않아. 담배는 궤양성 대장염에 도움 된다고. 야, 의학적 논문에 따르면은 궤양성 대장염은 담배가 피면 어? 예방이 어? 된다고 어? 결국 모든 질병은 치료보다 걸려서 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결국 담배가 중요하단 말이지? 맞지? 내 말 맞지? 라고 하면은 당신이 걱정했던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혹시 이 친구 잘못된 하나의 신념으로 쭉 가는 친구인가? 혹시 이 친구를 이제는 만나지 않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뭐 다 담배 피면 안 되겠죠? 햇빛 맞는다고 해서 비타민 D 합성에 도움 된다고 햇빛이 맞으라고 하죠. 근데 햇빛에 맞아서 비타민 D 생성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햇빛 그 자체가 피부에 훨씬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다들 좀 많이 맞는 거는 권고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다 태우는 덕이지.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사실 일단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마세요. 어? 금닥터 또 낚은 거야? 또 거짓말했어? 또 거짓말했냐고!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변명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대상이 진짜 한정적이야. 만약 담배 피신 분들한테 야! 담배 흙 오면 안 좋아. 피지 마. 폐 안 좋아. 피지 마. 라고 했을 때 습하여 봤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역공격합니다. 양비로. 야! 담배보다 안 좋은 게 미세먼지야. 미세먼지는 지금 중금속도 껴있고 다른 게 다 껴있어. 미세먼지는 담배를 피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라고. 너는 지금 마스크 안 끼고 있잖아. 너 하루 종일 담배 피는 거 똑같은 거야. 알아? 라고 하시면 상대방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게 어째 똑같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세먼지를 마시는 거고 너는 네 돈 주고 사서 담배 피는 거잖아. 어? 그게 어째 똑같아. 야 그리고 너는 의도적으로 담배를 펴서 돈도 없어져. 4,500원 돈도 써. 옆 사람한테 피해줘. 간접 흡연줘. 아, 그런 거 다 주변 사람들 피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되냐? 할 말 없어. 괜히 딴 데 보고 말하세요. 아 끝낼게 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실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 담배는 몸에 정말 안 좋아요. 술보다 정말 더 안 좋은 게 담배예요. 담배는 그냥 사실 안 피는 게 장땡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요새 미세먼지가 심한 나라는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할 때 담배를 피면은 중증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스모킹한 사람이 논스모킹한 사람보다 훨씬 더 중증도, 중환자실에 갈 수 있는 빈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뭐 그냥 건강이란 거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우리가 막 하잖아요. 공부를 막 해. 그럼 공부 하루 종일 하는 성적 오르나요? 안 오르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해. 그럼 어떻게 성적이 떨어지죠? 그런 거예요, 건강이랑. 공부 이야기만 좀 싫어요? 오케이, 롤로 피하죠, 롤. 여러분들이 롤에서 승급전을 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들 이제 포지션이 정글이야. 다 열심히 모든 팀원 합작을 해서 열심히 해서 다 1인분은 했는데 뭔가 상대팀 팀워크 너무 좋아서 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딱 게임 시작했는데 누가 패드립 치면서 게임 탈주해. 아니 혹은 딱 시작했는데 아 정말 죄송한데
저 셧다운제 걸려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아 하고 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5명 중에 4명으로 시작을 해 게임을. 어떻게 돼요? 지죠? 그런 거예요 건강이랑. 잘한 거는 티가 안 나 건강도. 근데 못하는 거는 몸이 박살나면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란 그런 거니까 피지 마세요. 여기까지 비흡연자의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얼랭의 룰뷰,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유산소 운동하시고 마스크 잘 끼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